5월 16일 날 취임하면서 한말 생각납니까? 부정부패는 성역이 없다.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셨죠? 안 한 거 네. 맞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실 없죠. 김건희 피의자 간의 의사소통, 의사교류, 시세조정에 대한 공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압수수색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간접 증거들에 비해 비추어서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왜 안 했습니까? 그걸 안 하고도 지금 수사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 겁니까? 수사 부실이에요. 수사 이렇게 하고 뭘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 했습니까? 그러니까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무엇이 임의적이에요?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고 있는데 언제 임의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전부 확보했고 무슨 카톡? 피의자 김건희 카톡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했습니까? 카톡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 최재형... 김건희가 어떻게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을 했는지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저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예요. 명품백 관련해서 중앙지검장한테 묻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원석 관여하지 말고 용산과 중앙지검이 소통하고 있다. 이거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했습니까? 중앙지검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보도는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명품백 조사할 때 누구하고 소통했습니까?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전 보고하셨나요? 총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규칙 위반이죠? 어떤 부분? 검찰 사무 보고 규칙 위반이잖아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품백이에요. 대상 사건이 중요 사건이잖아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사건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 보고 규칙을 위반하셨어요. 직무유기고 이거 보고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렇게 수사하시면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 보세요. 오늘 1% 더 올라갔어요. 63%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중앙지검장이 사건 하고서 총장은 가치를 지키고 비난은 제가 받겠다. 비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비난을 본인이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검사들 2,300명을 데리고 본인이 어떤 비난을 혼자서 받고 검찰을 책임집니까?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비난을 받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 누리면 그만이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받았습니까?